높이는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8, 90학년 때 Regular Honors 과목 A+ 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AP를 듣게 해주거든요, 학교에서. 다만 학교 수준이 중요합니다. 왜? 뭐 가끔씩 학교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AP 칼큘러스는 11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어. 12학년 때만 들을 수 있어. 뭐 학교 정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혹시 그런 학교가 있으시다면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있다면 학교를 바꾸시는 거 빨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학교에서 AP를 개설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학교빨이죠, 학교빨. 학교가 어떤 학교냐? AP가 10몇 개, 20개씩 열린다. 그러면 좋은 학교니까 그 학교를 다니시면은 성적만 되면 뭐 10학년 때부터 성적 뭐 AP 들어. 뭐 10, 이렇게 막해 줍니다. 근데 안 되면 뭐 11학년 때뭐이말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 한번 해 보셔라. 어쨌든 AP를 들려면 Regular Honors 과목에서 A+ 받는 게 중요하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 이제 10, 11학년 때뭐 하나요? AP 교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SAT 열심히 공부하고 점수 다 따면 됩니다. GPA 다 따고 크레딧 다 따고 그 다음에 조금 다음에 저기 앤드류 선생님 모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점수 획득하면 자신감 생기죠? 그럼 뭐 합니까? 각종 경시대회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과의 액티비티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서 학원 특강이나 1대1 수업을 잘 믹싱하시면은 결과를 잘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GPA 성적에만 너무 이렇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또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IB 교과과정 투두리스트 8, 90대 뭐 해야 되느냐? DP를 과목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11학년 때 되셔가지고 우리의 전화 학원에 전화 옵니다. 뭐 HL은 뭘 할까요? SL은 뭐 할까요? 이게 유리한가요?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큰일 난다. 언제 해야 된다? 8, 90대 미리 DP 과목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관련 과목의 고등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미국의 Regular Honors를 공부하셔도 좋고, GCSE를 하셔도 좋고, 한국 교과 과정으로 공부하셔도 좋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이 갈립니다. 뭐 IB는 IB로만 공부해야 되고, 뭐또 단원 세부 비교해가지고 하는데 경험적으로는 이 고등 교과 미국으로 공부하든 GCSE로 공부하든 한국으로 공부하든 다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할수 있다면 10학년 때 AP 점수를 획득하면 좋습니다. 10학년 때 SAT를 점수 획득하면 좋습니다. 이유는 어제 아까 12학년 때 치는 IBDP 과목에 대한 파이널 스코어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부담 시험이라고. 2년, 3년 공부했는데 그 시험 한 방으로 학생들 결정이 되는데 일단 10학년 때 공부하면 한국 대학에서는 10학년 때 성적이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한 부담들을 분산 투자하듯이 위험을 이제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펙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선행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11학년 때, 12학년 때, IBDP하고 GPA 고득점 획득하면 됩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원 특강이랑 1대1 수업 잘 믹싱하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GPA를 받는 거는 할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확신하냐 물어보면은, 제가, 학생들 진행하면서, 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보는 학생들입니다. 여기다. 그리고 이제 IA나 TOKEE에서 뭐 고득점을 받도록 이제 1대1 수업 열심히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